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전통 보양식 장어젤리. 양이나 송아지의 내장을 다져서 원래 동물 위에 넣어 만든 하기스. 심지어 정어리 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 모든 게 다 영국 음식이거든. 영국 음식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알고 보니 영국 음식이 이런 것도 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먼저 기후적 환경 때문이야. 영국의 기후는 1년의 절반 이상 비가 내리고 습했다 건조했다를 반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그러다 보니 뭘 좀 만들어 먹으려고 해도 식재료가 열악하니까 다양한 맛을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야. 또 영국에선 17세기 중후반 올리버 크롬웰이 부패한 가톨릭을 몰아내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거든. 이때 바로 금욕주의를 내세워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중 음식도 정신을 좀먹는 향락이라며 먹는 것까지도 제재를 가했어. 심지어 요리사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을 정도지. 한마디로 맛을 탐한다는 것은 곧 죄악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지. 게다가 산업혁명을 겪은 것도 한몫하는데 17세기 후반 이후에 영국은 직조기계가 발명돼서 양모 산업이 급떡상했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갔고 하루에 14시간씩이나 일하다 보니 바빠서 밥해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부엌조차 없는 좁은 공동주택에 모여 살았지. 그렇게 영국 전통 요리는 자취를 감춰버렸어. 하긴 민트초코 출생지가 영국인 것만 봐도 왜 영국 음식이 맛없는지